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석이란 미명 아래 한 해의 첫 열매를 우상에게 바치기 전 우리 교회는 한주 앞서 추수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윤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짧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백화점과 시장. 한 해에 수확한 것을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 명절보다 한주 앞선 지난 9월 27일, 연세중앙교회 대성전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진실,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와 믿음이 빠진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지 말고 양의 피를 들여 제사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으며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후에는 정미연 자매의 바이올린 독주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예배자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의 기다림까지 테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미연 자매의 눈물로 고백하는 연주는 성도들을 압도하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에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오케스트라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어느 자리가 됐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한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 축복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연세중앙교회에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는 추석 대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세중앙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 추석 축복 대성회는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이날 성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이며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이 나타난다고 전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령을 파고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댁과 우리 친정이 하루속히 예수 믿는 귀한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이 나라 이민족.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 앞으로 이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처럼 주님께 믿음을 보여 그 능력으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권한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 레크레이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풍성한 청년의 사회복지부 이웃사랑실에서 독거노인 초청 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류동과 계봉동 등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위로회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전센터 참사랑부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레크레이션과 특별찬양, 간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그 즐거움을 한층 더했습니다. 사회복지 부원들과 독거노인이 짝을 이루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대화 상대가 그리웠던 독거노인들이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평소에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이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진 식사 시간, 서로 교제를 나누며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특히 이날은 생일을 맞이한 할머니의 축하 잔치까지 이어져 그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연세 주안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오늘 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참 좋았습니다. 그 노인 양반들 집마당 다니면서 그냥 도와주고 어떻게 생겼나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년마다. 매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사랑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년부가 지난 9월 13일부터 매주일을 전도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에 펼쳐진 인형극 키 작은 사케오는 초청받은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형극, 생일파티, 정회원 등반식, 찬양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전도축제는 오는 11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윤석 전 목사와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10월 5일부터 2박 3일간 CBS가 주관한 일본 기독교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윤석 전 목사와 일행은 히가시 소노기 26인 순교자 승선 유적지, 일본 규슈 나가사키 현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교지 스즈타 감옥, 한국인 13명을 포함해 161명이 순교했던 처자이별의 바위, 나가사키 토키지에 위치한 26인 순교지와 자료관, 그리고 운젠지옥과 시마바라성 자료관 등을 순례했습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역사 부분 수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월 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는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단 한 곳도 기술하고 있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역사 편애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윤석 전 목사는 기도를 통해 이제는 한국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의 올바른 역사를 소개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역연합예배가 10월 8일 인천지역 기도처소에서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윤석 전 목사는 마귀 역사를 이기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윤석 전 목사 초청 북가주 복음화 대성회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북가주 에덴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그중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3일부터 15일까지 오전 시간에 열립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주최하는 오살리 기도원 연합성회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오살리 퇴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윤석 전 목사는 10월 20일 화요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중보기도단 7000클럽이 주최하는 성령 대성회가 10월 23일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모든 성회와 말씀 전하시는 윤석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은 이웃 초청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복음선교실에서 은혜로운 말씀 테이프를 소개합니다. 윤석 전 목사와 김종선 사모가 경험을 통해 성경적 결혼관을 제시한 결혼 세미나,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추석성회 믿음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특성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성경 교육 프로그램인 신앙 기초반 제3기 교육 과정이 11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31일까지 수강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이나 복음선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섬김도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이웃 초청 총력 전도주일에 5천 명의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 올 것인데요. 이들 모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